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클라리넷과 재즈 클라리넷, 그 다음 가요를 부를 때의 클라리넷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식을 연주할 때 클라리넷은요, 우리가 모아지고 공명된 소리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소리도 되게 예쁘게 나고, 그 다음에 음량이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즈에서는요, 소리 자체가 굉장히 넓고 확장된 소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넓은 공간에서 연주를 하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극적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게 재즈라서 어떤 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소리는 왜 이렇게 퍼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 가요에서는요 변화가 굉장히 많고 일직선으로 쭉 뻗는 소리보다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요와 재즈와 클래식은 다 연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클래식 클라리넷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셨듯이 매끄럽게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재즈에서는 좀 더 악센트를 틀리게 넣어요. 소리도 바뀌겠죠? 자, 지금 들으셨듯이 뭐가 좀 틀리죠? 그게 뭐냐면 2-4 박자라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악센트를 넣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바로 2-4 박자라는 기법이 되고요. 재즈에서는 여기다가 특징적인 스윙이란 리듬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예,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게 재즈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요 기법인데, 가요 기법은 뭔가 변화가 많아요. 왜냐면 가요를 뭐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 락에서도 오고 뭐 트로트에서도 올 것이고 재즈에서도 올 것이고 뭐 클래식에서도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요스럽게 부른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은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 자체에다가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들으셨듯이 미면 그냥 미가 아니라 뭔가가 계속 변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 좋은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